네, 안녕하세요. 유넨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 성막의 구조와 각종 상징에 대한 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우터 코트 그리고 성소에 이어서 지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성소는 일단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베일에 감춰져 있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진리가 있다. 네,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모시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yond the holy place, curtained off from the sight of the profane, was the holy of holies. 자, 일반인은 볼수 없는 holy of holies에는 목재로 제작되어 금도금 처리된 성궤, 언약궤, 증거궤가 모셔져 있다. 네, 그 다음 문장까지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midst of this stood the Ark of the Covenant, a box made of wood, plated with gold. 자, 그러니까 일반인은 저기 아우터 코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우터 코트에서는 그 이제 대충 그 성소에는 뭐가 있는지 슬쩍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지성소는 그 성소 또 뒤에 있어요. 그리고 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이렇게 천막 그 베일이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아우터 코트에 있는 일반인들은 이것이 이제 무지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모습, 진리와 이제 뭐 하나가 되거나 뭐 이러기는커녕 그 바라볼 수도 없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썼습니다. 무지 상태에서는 진리를 인지조차 할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암흑의 상태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Holy of Holies, 이거 자체는 이제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목재로 제작되어 금도금 처리된 성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다양한 용어로 쓰입니다. 성궤, 언약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성경 구절에는 이제 증거궤라고 돼 있습니다. 증거, Ark of the Covenant, 그 약속의 궤라는 뜻이니까요. Upon the top of the ark knelt two cherubs facing each other, the tips of their wings meeting over the center of the ark. 자, 성궤 위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만은 두 캐루빔이 이제 날개를 펼치고 서로 마주보는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The space between the cherubs was termed the mercy seat. 그리고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두 캐루빔 사이의 이 공간을 이제 mercy seat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속죄소라고 돼 있는데 이 번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거 속죄는 이제 죄인들이 와가지고 엉엉엉 우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연상시키는데 그 원래 단어는 이제 mercy seat, 자비. 자비의 권좌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불교에서도 그러니까 자비 이런 거 중요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유대교에서도 이 머시 시트가 뭐라고 전에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은 엘로힘. 그 이제 신의 지상 보좌다.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앉게 되는 그 권좌가 바로 이 머시 시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머시 시트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 이머시시티에 앉는 그 신의 형상을 이제 쉐키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인체에 해당된다는 거,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 홀리 오브 홀리스가 이제 우리 인체에 비유했을 때 우리 머리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쪽에서 이제 빛이 거한다라는 얘기죠. 그쪽 그 안에 진리가 있고 뭐 그렇다는 의미예요. 네.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The ark was fitted with rings through which rods could be passed, and the sacred chest was lifted onto the shoulders of men to be carried from place to place.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계속 옮기잖아요. 그 자리를 옮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크 성궤도 이제 계속 이제 천막을 걷어내고 성막을 걷어내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제 링, 고리 같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둥근 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일꾼들이 그 안에다 이제 막대기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한번 이미지를 보시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이게 이겁니다. 완전 번쩍번쩍하죠? 네, 지금 다 금으로 그 아랫부분 요 부분 그 실제 그 본체 부분은 원래 이제 나무로 되어 있지만 이제 금도금 처리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여기 지금 보면 케루빔, 두 케루빔이 서로 마주 보고 있죠. 네, 요것은 이제 순금으로 아마 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링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대를 이렇게 넣었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뭐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의 그 가마 같은 뭐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바로 요그 둥둥 그요 공간, 두 케루빔 사이의 공간이 바로 머시 시트, 우리말로는 속죄소라고 하는 그 신의 왕좌다, 그 권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여기서 이제 엄청난 빛이 나오고 있죠. 이 빛은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Ark of the Covenant, 그 성경 구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건 이제 규격입니다. 사이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뭐 이런 식으로 그 구체적인 그 규격,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이거 엄청 지루해요. 이 부분들이. 왜냐면 계속 그냥 꼭 무슨 기술 매뉴얼 뭐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자세히 따져보면은 다 어떤 심오한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예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한번 그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성계 안에도 이제 보물이, 그 성물이 보관되어 있죠. 네, 이제 그래서 세 가지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ithin the ark itself were three sacred objects: the rod of Aaron that budded, the pot of manna that fell in the wilderness, and the tablets of the law. 자, 성계에 보관되어 있는 세 개의 성물이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The rod of Aaron that budded. 여기서 이제 budded. 이게 이제 싹이 텄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기억나시죠? 이제 아론은 이제 모세의 형으로서 모세의 입 구실을 했었던, 그 모세가 이제 마인드를 상징하고, 아론은 이제 모세가 이제 지혜, 모세의 지혜, 그거를 이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 액션이다. 네, 그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특이하게도 그 아론과 모세 둘다 이제 지팡이를 뭐 아무래도 사제들이니까 그 들고 다녔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제 싹이 텄죠. 그래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신성한 성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기에 보관이 되고요. The pot of manna that fell in the wilderness. 자, 만나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 그곳에 뭐 벌판이죠. 뭐 먹을 것도 없고. 자, 그래서 뭐 성경에 따르면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가 내려와가지고, 만나라는 어떤 신비스러운 그 물질이 내려와서 그거를 이제 먹고 살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은 그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자세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이 새겨진 석판, Tablets of the Law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한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 섹션을 통해서 이미 자세히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When the migrations of Israel were finished and the ark finally came to rest in the Holy of Holies of Solomon's temple, the pot of manna and the rod of Aaron had disappeared and only the tablets of the law remained.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방랑이 끝나고, 이제 수백 년 후에 이제 솔로몬 대왕이 이제 진짜 영구적인 그 성전을 이제 신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궤도 그 안에, 물론 이제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얘기하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성막의 구조는 거의 똑같거든요. 왜냐면 같은 거니까, 똑같은 것을 모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역시 그곳에서도 이제 그 지성소가 있어서, 그 솔로몬 성전의 이제 지성소에다가 이제 성궤를 이제 안시시켰는데, 그때는 이미 그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단지는 그 사라진 상태였다. 네, 어떻게 뭐그 어떻게 분실되었는지, 뭐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뭐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만 남게 되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그 성궤에는 십계명만 들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론의 지팡이, 만나 단지, 자, 이런 것은 스피리트, 소울, 그 우리 그러니까 자연의 법의 스피릿과 소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실제 이 석판은 이제 바디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바디만 남고, 그 영과 혼은 이 세상에서 자취를, 종적을 감추었다.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디만 남았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배후에 있는 그 비밀 가르침은
말하자면 종적을 감추었다. 또는 이제 지하로 숨어들었다. 뭐 사라졌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물건이기도 하지만 전부 다 어떤 그 개념, 어떤 원리를 상징하는 심볼들이에요. 지팡이, 만나단지, 십계명, 석판 전부 다 네, 영혼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법의 영혼체다. 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시 이미지입니다. 아까 그 금색으로 번쩍번쩍 빛나던 이게 성게를 이렇게 쓱 열어보면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성물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두 개의 석판이 보이죠? 십계명. 그래서 이제 다섯 개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나무로 된 지팡이가 있는데 보다시피 이제 이파리도 나 있고 꽃도 피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만나 단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만나하고 특히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만나 단지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he spiritual triad is repeated in the three sacred objects contained within the ark. 자, 이 영적 삼위일체, 영적 삼위일체. 결국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영혼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나가 말하자면 스피릿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론의 지팡이가 소울, 그리고 이제 십계명이 바디. 그래서 이 영적 삼위일체가 이 성귀에 보관된 이세 개의 성물에 다시 한번 재현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mana represents spirit or truth or wisdom. 자,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만나에 대해서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의 심볼리즘. 자,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spirit, truth, wisdom이다. 영, 진리,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It is the food which came down from heaven. For truly it is said that man doth not live by bread only, by every word that proceedeth out of the mouth of the Lord doth man live. 자, 성경에 따르면은 이 만나라는 그 양식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떨어졌다고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먹는 사실 모든 그 물질적인 음식은 전부 다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지탱시켜 주죠. 자,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소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 먹는 그런 진짜 음식이 아니라 말하자면 마음의 양식 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도 실제로 뭐 진리, 지혜잖아요. 그죠? 진리, 지혜를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양식이다. 네, 뒤에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상징하는 것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약 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여러분들 더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너희가 먹게 된 것은 그것이 무슨 뜻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네,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지식, 뭐 지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가르침.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떡은 땅에서 나지만 만나는 하늘에서 나는 것이다.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음의 양식이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고 신약 성경에도 그 만나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New Testament, Christ, the personification of wisdom, is made to say, I am the living bread which came down from heaven. If any man eat of this bread, he shall live forever. 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personification of wisdom, 그 지혜의 현신이다. 지혜를 의인화한 심볼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만나죠, 결국. 예, 여기서 만나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역시 그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도 영, 진리, 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은 우리가 계속 먹으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진 않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를 지탱시켜 주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은 다 영원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터널. 땅에서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물질 세상에서 나온 것들은 전부 다 템포럴, 그 일시적이다.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구적인 것, 일시적인 것. 위에서 내려온 것은 영구적입니다. 네, 그래서 영생하리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It should be evident to the most conservative Bible student that the manna is not precipitated dew, as some have suggested, or some transcendent form of bread. But as the Greeks would have said, it is the food of the inner man who lives not upon the fruits of the earth, but upon the fruits of righteousness. 자, 그래서 그 아무리 그 보수적인 성경학자라 하더라도 이 만나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먹는 그 진짜 떡이나 빵과 같은 그런 진짜 음식이 아니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이 만나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 이제 이슬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슬이 이렇게 응고돼 가지고 무슨 뭐빵 같은 게 만들어졌다. 뭐 그런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도 있나 봐요. 뭐 심지어 이것이 클로렐라다. 뭐 클로렐라 아시죠? 그 건강식품. 뭐 그것이다라는 말 주장도 있고 뭐 스피룰리나다. 뭐 그런 것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입으로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올곧음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의 양식을 의미하는 건다. 그 그리스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땅에서 나는 열매가 아니라 올곧음, 정의, 그러니까 진리, 그것의 열매다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의 양식이라는 뜻이죠. 네. 우리가 이제 바디도 그 이제 계속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소울도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소울, 우리의 혼이 필요로 하는 양식은 결국 그 만나라는 거죠. 그 만나가 상징하는 바가 그것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제가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미지, 옛날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의 이미지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그 있는 그대로 그 경전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여서 만든 이미지들이죠. 네,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땅에서 뭔가를 주워먹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냐, 이거 이 예술 작품의 제목 자체가 The Gathering of the Manna입니다. 만나를 이렇게 줍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이런 식으로 무슨 꼭 곡식같이 생겼죠? 무슨 견과류 같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40년 동안 이런 것을 먹고 살았다. 네. 우리가 이제 먹는 것도 그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혼도 양식을 필요로 한다. 네. 그래서 그것도 계속 먹어줘야 됩니다. 이런 만나를 먹어줘야 됩니다. 지식, 지혜.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만나가 상징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론의 지팡이의 상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In the 17th chapter of Numbers is described the budding of Aaron's rod. Verse 8 reads, 자,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싹을 틔웠다. 그래서 이제 Numbers는 이제 민수기, 그 구약 성경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d it came to pass that on the morrow Moses went into the tabernacle of witness. And behold, the rod of Aaron for the house of Levi was budded and brought forth buds and bloomed blossoms and yielded almonds. 자, 그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모세가 그걸 발견했나 봐요.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냥 원래 그냥 나무 그 죽은 나무 뭐 지팡이니까 죽은 나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생명이 돋아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싹이 틔우고 이제 그 꽃이 피어나고 심지어 열매까지 맺혔더라는 거예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여기서 증거의 장막, 이거 태버네클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네, 굉장히 막 일종의 기적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건 역시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모세가 되게 막 굉장히 멋있게 나오죠. 꼭 무슨 게임에서 나오는 영웅 캐릭터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자, 오른손에는 그 십계명이 새겨진 석판을 이렇게 들고 있고, 왼손에는 이 지팡이, 엄청나게 화려한 지팡이죠. 이게 아론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싹뿐만 아니라 이제 꽃도 피고 이제 뭐 열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론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The metaphysician will realize the staff of Aaron to be the spine, and the blossoms upon it the ganglia and plexuses that are animated or caused to blossom by the disciplines of regeneration. 자, 이 지팡이라는 것, 이것도 역시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뱀 심볼리즘 할 때 얘기했었나요? 뭐 그때 뱀과 지팡이가 이렇게 동일시되고, 예. 이 아론의 지팡이는 결국 인간의 척추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우리로 하여금 직립보행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래서 다른 일반 동물과 다른 점이죠. 이 척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척추를 타고 뭐 이렇게 뱀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것이 이제 뭐 쿤달린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요. 그 힌두교 저쪽, 인도 쪽에서는. 이 아론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 자체가 인간 척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척추에 이렇게 싹이 돋아났다. 뭐 꽃이 피웠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Regeneratio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성, 재탄생. 우리가 이제 과거의 그 무지 상태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 이렇게 막 암흑 속에서 좀 개념 없이 살다가 이제 이런 공부를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새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종교계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제 부활의 심볼리즘입니다. 부활. 과거의 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활이라는 것은 이거를 이제 뭐 성경 내용도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육신이 죽은 다음에 다시 뭐 살아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자 해석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나, 어둠 속에서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살아가던 그 옛날의 나가 죽고 새로운 나로 이제 탄생한다. 그래서 이걸 regeneration, 그 재탄생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팡이에 싹이 돋아났다라는 것은 그 이제 인체에 비유하자면은 뭐 신경절, 그 신경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됐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성, 재탄생이다. 새로운 나로서 이런 영적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영웅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In another form of metaphysics, the blossoming of the rod refers to the regeneration of the emotional nature of which the flower is a peculiar symbol.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 비슷한 해석인데요. 인간의 감정이 재생성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네. 그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막 뭐 감정이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뭐 계속 균형을 잡기는 커녕 막 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뭐냐 감정이 내면에서 요동침으로써 뭐 굉장히 괴로운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 왜 이런 괴로움을 찾아 괴로움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지 그런 것을 이제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헤매고 있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감으로써 그 아론의 지팡이처럼 이렇게 우뚝 솟는 그런 부활 말 그대로 감정이 재생성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꽃을 피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 지팡이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내면을 바로 잡았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면을 바로 잡으면 말하자면 우리 내부에서 이제 꽃이 피는 것과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The same allegory is used by Wagner in the story of Tannhäuser. 자, 그 여기서 바그너는 이제 리차드 바그너, 그 독일의 유명한 그 19세기 작곡가죠. 그 오페라 작곡으로 유명한 그 이제 이 사람의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이제 탄호이저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오페라를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좀 찾아보기만 했는데요. 이 탄호이저 오페라 이 이야기에서도 이제 싹이 트는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음에 페이스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repentant monk is not forgiven by the Pope, but the staff blossoms to prove divine forgiveness. 자, 제가 스토리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탄호이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제였나 봐요. 멍크. 그런데 어떤 무슨 죄를 지었나 봐요. 자,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짓고 어떤 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그건 결국 뉘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repentant monk. 이거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repentant 게 뉘우치다. 자,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이제 그 자신의 보스라고 할 수 있는 교황에게 가서 그 용서를 빕니다. 네. 교황은 그런데 교황은 그 사제를 용서하지 않아요. 약간 좀
엄격한 교황이었나 봐요. 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진심으로, 이 주인공 탄호요조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그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교황이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그 순간에 교황의 지팡이에서 갑자기 싹이 돋아났대요. 네, 그 스토리상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싹이 돋아났다는 게뭘 상징해요? 재생성, 부활, 바로잡음, 재생성, 재탄생,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과거의 그 죄인이었던 탄호이저, 그것은 이제 죽고 이제 새로운 탄호이저가 탄생했다. 그거를 이제 인정해 줬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싹이 돋아났다는 것, 이것은 교황은 용서하지 않았으나 신은 용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황은 좀 민망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교황의 결정을 신이 오버라이드 한 거니까. 자, 그래서 부활, 새로운 탄생이다. 뭐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탄호이저 그한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 이제 아마 교황, 이 사람이 이제 교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그 보좌관 같은 그 사제인가 본데 교황의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무릎을 꿇고 그 죄를 뉘우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탄호이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교황이 이렇게 너는 용서할 수 없어. 너는 죽을 죄를 졌어. 라고 이렇게 용서를 거부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지팡이에서 이렇게 싹이 이런 식으로 돋아났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신은 탄호이저를 용서한 것이다. 뭐 그런 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이미지 더 볼까요? 이것도 역시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건데, 그 아론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타로 카드이죠. 네, Ace of Wands. 그 타로 카드 네 개, 그 마이너 아르카나의 네개 수트 중에서 지팡이에 해당되는 수트가 있습니다. 이게 4대 원소 중에서 이제 불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자, 이 불이라는 것이 이제 또 우리 감정, 인간의 감정이랑 연관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전 페이지에서 나왔었죠. 그 지팡이에 싹이 튼 것은 인간의 감정이 재생성된 것이다. 재탄생한 것이다. 부활 또는 이제 바로잡은 것이다. 그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팡이에도 보면은 이렇게 싹이 돋아 있고, 왼쪽이 이제 그 유명한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고요.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타로고, 가운데 있는 건 토트 타로인데, 이거는 이제 불이라는 심볼리즘을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꽃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자세히 보면은 그 히브리 그 알파벳의 요드에 해당되는 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자. 네.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10개가 있어가지고 생명나무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헤르메틱 타로입니다. 그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심볼리즘이 담겨있는 별로 인기는 없는 타로입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그 에소테릭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심볼이 담겨있는 그 타로죠. 네. 자, 그래서 역시 지팡인데 여기 그냥 불이 그냥 활활 타오르고 있죠. 네, 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나하고 아론의 지팡이 다뤘지만은 그 십계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네, 그점 염두에 두시고,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어쨌든 바디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The mana, the budded staff, and the tablets of the law thus represent the spiritual, emotional, and physical nature of man and the mysteries thereof. 자, 따라서 그 성규에 보관되어 있는 세 가지의 성물, 만나 단지,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석판은 각각 인간의 영적 (spirit) 그리고 감정적 (emotional) 또는 이제 soul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physical) 육체적 속성의 미스테리를 각각 상징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다. The loss of the mana and Aaron's rod reveals that in the end, metaphysical secrets were lost, and only the body or physical interpretation of the law remained. 자, 세월이 흘러서 만나 단지와 아론의 지팡이가 사라졌다는 것, 유실되었다는 것은 결국 영적 가르침에 대한 비밀이 사라지고 겉모습만 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이거 역시 예전에 설명했었던 겁니다. 자, 겉모습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제 겉모습만밖에 볼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원리주의적 해석에 치우치고 그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만나 단지와 아론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 그 성막 안에 있는 진짜 비밀의 진짜 본질, 진짜 원래 오리지널 가르침,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세상에서 사라지긴 했지만은 우리가 구하면은 지금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면은 그 겉모습에
그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경전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그런 심볼리즘을 이해함으로써 말하자면 우리가 이 만나 단지와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찾아낼 수 있는,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경전을 그대로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 차원에서 벗어나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라고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성계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은 이제 성계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성계 자체, 그리고 특히 그 성계 그 뚜껑에 있는 그 케루빔 심볼리즘, 그리고 이제 속죄소, 머시 시트, 그리고 쉐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